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버린 해리 윙크스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클럽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윙크스 선수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무대인 이탈리아 세리에A의 삼프도리아로 떠나게 되었다는 지안루카 디마르지오 그리고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 등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리 윙크스 선수는 잉글랜드 국적의 토트넘 핫스퍼 유스 출신, 즉 소속 국가에서 훈련을 받은 선수이자 소속 클럽에서도 훈련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로스터를 채워넣을 때 정말 고민 없이 넣을 수 있는 보물 같은 선수이기도 하고, 해리 윙크스 선수의 나이는 고작 만 26세, 게다가 이 선수가 어릴 때는 정말 엄청난 포텐을 가진 유망주로 평가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키워낼 수도 있는 선수이고, 토트넘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 윙크스 선수에게 정말 많은 투자와 기회를 정말 이 선수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윙크스 선수는 토트넘이 지금까지 6년의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쯤 전성기 기량을 뽐내고 있어야 할 시점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리 윙크스 선수의 기량은 발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라는 윙크스 자신보다도 한 살 더 어리고 훨씬 재능 있는 선수가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더더욱 팀 내 경쟁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시즌을 실제로 겪었었고, 이제는 이브 비스마 선수까지 추가로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상 윙크스 선수에게 남은 선택지는 시즌 내내 벤치만을 달구던지 아니면 이적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이적 시장에서 거의 틀리는 걸 못 보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해리 윙크스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A 클럽인 삼프도리아에 임대로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해리 윙크스가 2022-23 시즌을 위해 토트넘 핫스퍼에서 임대로 삼프도리아에 합류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해리 윙크스가 이탈리아로 가기 전 몇 시간 전에 최종 단계가 마무리되어 앞으로 며칠 안에 거래가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안루카 디마르지오가 지난주 삼프도리아가 올여름 해리 윙크스 영입을 위한 레이스에서 선두 포지션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다.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그의 히위고 팟캐스트에서 스퍼스의 미드필더가 유럽, 특히 스페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브닝 스탠다드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사우샘튼이 여전히 해리 윙크스의 영입을 열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해리 윙크스가 이탈리아 세리에A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토트넘 핫스퍼 아카데미 졸업생인 해리 윙크스는 지난 며칠 동안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이 임대 이적에 옵션이나 구매 의무가 포함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투토 메르카토 웹에서는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 이적이 될 것이며 스퍼스가 해리 윙크스의 임금의 일부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지안루카 디마르지오는 그것이 단순 임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해리 윙크스는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퍼스는 그들의 자산과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리 윙크스의 비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은 그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 대표팀 플랜에 다시 침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면서, 해리 윙크스 선수가 마침내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 새로운 무대, 새로운 클럽인 삼프도리아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탈리아 매체들 사이에서 완전 이적 옵션이 있냐 없냐가 서로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속으로 나오는 소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 윙크스 선수는 2002년에 토트넘 핫스퍼 유소년팀에 입단해 20년 동안 오직 토트넘 핫스퍼의 유니폼만을 입어왔던 원클럽맨이고, 노리치시티 그리고 레스터시티 등에서 임대생활을 하면서 다른 유니폼을 입어봤던 해리케인 선수와는 달리 임대조차도 한 번도 가지 않으면서 완전히 토트넘 핫스퍼의 유니폼만 입어왔던 선수인데요. 사실 축구팀 팬 입장에서는 다른 팀에서 이적을 해온 선수들보다는 자신들의 유스에서 키워낸 선수에게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해리 윙크스 선수는 어느정도 활약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선수였지만, 결국 해리 윙크스 선수는 정체된 성장으로 인해 토트넘 핫스퍼에서 기회를 잃었고 평생 처음으로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된 것에 대해 해리 윙크스 선수 본인이 가장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무대로 이적하는 해리 윙크스 선수가 삼프도리아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완전 이적까지도 성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